Times. 네, 픽업 싱글 코일 픽업 세 개를 이런 식으로 배치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컨템포러리 스트라토 스페셜 싱싱싱 이러죠. 싱싱싱. 사실은 모델명은 이게 뭐냐면은 싱싱싱은 저희끼리 편하게 부른 거고 네. 스페셜 험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페셜 험싱. 아, 스페셜 험싱. 험버커인데 네. 그러니까 이걸 험버커처럼 구동을 시킬 수도 있고 각각의 싱글처럼 아, 구동이 되기도 스킵.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싱싱싱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뭔 이게 합이 이렇게 잘 맞아? 네,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저희가 컨템포러리들을 한번 쭉 했었어요. 2018년도에 했던 컨템포러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는 싱싱싱 없었죠? 그때는 싱싱싱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게 2018년도 컨템포러리를 한번 볼게요. 이게 2018년도에 4대 있었는데 컨템포러리 액티브 스트라토캐스터 험험 여기 플로이드로즈 달려있는 모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토캐스터 일반적인 험싱싱 험험 그리고 텔레캐스터 험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이제 새롭게 출시된 모델이 바로 뉴 컨템포러리인데 이게 사실 출시된 지 1년 됐는데 저희가 그때 바로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하고 지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새롭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그 2021년도에 나온 뉴 컨템포러리 스트라토에는 어떤 게 있느냐? 지금 오늘 설명드릴 싱싱싱 네, 이 모델이 있고요. 실제로 이쪽에서 얘기하는 정식 공식 네이밍은 스페셜 험싱입니다. 스페셜 HS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컨템포러리 스트라토캐스터 HHFR 이거는 이제 험험 플로이드 로즈 모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컨템포러리 텔레캐스터 RH가 있는데 이 RH는 또 뭐냐? 레일 험버커 플러스 험버커입니다. 아, 네, 브릿지 쪽에 이제 이렇게 틸트로 레일 험버커가 있고 넥 쪽에는 험버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리고 컨템포러리 제규어 험험 모델 이렇게까지 해서 완전히 좀 독특한 라인업의 그런 2021년도 스페셜 네, 뉴 컨템포러리들을 이번에 이제 요 기타를 시작으로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 아마 요거 말고도 방금 설명드렸던 나머지 라인들도 곧 소개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모델들이 기존에 이제 컨템포러리하고 다른 점이 가장 큰 다른 점이 헤드머신이 일단은 블랙 스플릿 샤프트로 바뀌었다는 점이고요. 샤프트 네, 여기 갈라져 있죠. 빈티지 식으로 네. 이렇게 꽂아서 그렇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구멍에다 이렇게 넣죠. 네, 네. 네. 스페셜 샤프트.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컨투어 처리된 거. 그 다음에 픽업이 스콰이어의 SQR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거 뭐 성능은 아직 모르겠지만 요 글씨는 되게 이쁜데요. 네. 로고가 Q라고 써 있나요? 아 SQ 아 그렇군요. Q가 가운데 딱 있고 SQR 이렇게 되네. 예쁘네요 로고가. 네. 스콰이어 픽업 알리코 싱글 코일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웨이 포지션이 일반적인 싱싱싱과는 네. 당연히 다르겠죠. 네. 1번 포지션이 시리즈 험버커입니다. 네. 시리즈 험버커 네. 그렇죠. 그렇게 험 캔슬링이 들어가는 시리즈 험버커고요. 2단은 미들입니다. 오호.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이 2단이 이제 그 두 개가 같이 먹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근데 얘는 2단이 그냥 미들싱으로 가고 네. 3단이 미들과 넥 패러렐로 갑니다. 미들과 넥 패러렐. 그렇죠. 그다음에 4단이 세 개가 다 먹어요. 오. 브릿지, 미들, 넥 3싱이 먹게 되는 거죠. 3싱. 그다음에 5단은 넥 싱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생각 잘했네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간다면 얘는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당연히 2단에서 이미 미드를 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조를 이 모양이랑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좀 나갑니다. 요게 딱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을까. 749,000원 가격이 싸진 않죠. 네, 메이드인 차이나고요. 네. 전장 99.5cm, 무게는 3.6kg, 두께는 43+1mm,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포플라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 렉에 C쉐입이고요. 네, 쉘드 다이캐스트 블랙 스플릿 샤프트 헤드머신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라파이트 너트에 42mm 너비고요. 지판은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 공열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점보 프렛이고요. 픽업은 SQR,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 3개입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5A 픽업 셀렉터, 스페셜 스위칭이 들어가 있죠. 브릿지는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블락 셋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5단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 넥싱글 4단 되게 세 개 다 들어가는 거죠. 자, 3단 미드렛 미드렛 넥 패널네. 어, 좋아요. 이게 미들이죠? 네. 오, 험이네. 오, 웬일이야? 험이네. 굿. 어, 개성 있고 마음에 듭니다. 좋네요. 사운드 자체는. 네. 자, 좋아요. 마샬로 바꾸겠습니다. 험 사운드 좋네요. 좋아요. 험 사운드가 확실히 험이고, 텀이고, 예. 어, 되게 개성 넘치면서도 아는 톤이 잘 섞여 있는, 예, 네, 독특한 감성입니다. 듀얼리스트 험 한번 볼게요. 오, 좋아요. 싱글이고요. 오, 굿. 좋습니다. 자, 레드 마크. 진짜 좋다. 좋아요. 아니 사운드 자체는 어 굉장히 좋은데요? 어 반가운 사운드네요. 네, 이, 그냥 싱글만 한번 들어볼게요. 좋죠. 첫 곡 아, 세 개 다 들어오는 거. 어 구성 좋아요. 다이나믹, 사운드도 네. 싼 느낌 전혀 들지 않는 사운드고요. 네. 그리고 진짜 그 컨템포러리하고 모던하고 네. 하이 퍼포먼스하고 네. 딱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 다이나믹스 5인가 봐 이거. 좋네. 저 마샬 게인이고요. 빠지네요. 좋아요. 야, 이거 뭐 이거 세 개 다 키는 게 3번이 이게 세 개 가격. 어이 좋다 이거. 나 no.
좋아요. 와,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컨템포러리 시리즈 중에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네, 그런 사운드가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운드의 컨템포러리 스트라토캐스터 스페셜이었습니다. 네, 좋네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걸로 시작하시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아주 좋습니다. 싱싱싱 이렇게 되겠어요. 싱싱싱. 네, 좋아요. 입에 짝짝 달라붙어요. 짝짝 달라붙어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25, 가성비 오.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2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4 해서 총점 73점, 평균 점수는 72.5 잘 나왔습니다. 이게 80만 원도 안 하는 기타잖아요. 네, 근데 25, 26 이게 보면은 그 막 팬더에서 막 1펜이라든가 맥펜이라든가 한 100만 원대 중반 모델들도 거의 이 점수 나와요. 나와요. 27, 뭐 진짜 잘 나온 막 28 막 이러고 25에서 28 사이 딱 요 정도 나오거든요. 아, 리켄베커도 이렇게 나와요. 이제 가격 대비하면 정말 잘 나온 거고요. 네, 이게 뭐 어피니티 시리즈 이런 것들은 막 20점이 안 넘는 경우도 많아요. 많아요. 막 18, 18, 19 막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스퀘어 중에서는 클래식 5가 한 이 정도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식 5는 뭐 워낙에 이제 가격 대비 사운드가 좋은 걸로 정평이 나 있는 모델이어서 그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컨템포러리에서 한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는 의외로 생각보다 잘 나온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가성비는 조금 비싸다 보니까 그 클래식 5가 이제 여기서 가성비가 좀 더 높고 1, 2 네. 높겠죠. 그래서 보통 가격 그 60만 원대 정도 있잖아요. 가격대가. 네. 그래서 총점이 평균 점수가 한 70점대 중반 정도 나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오늘 72.5가 나왔으니까 이거 상당히 높게 나왔죠. 네. 저는 지금 보면은 가성비가 선생님보다 높고 사운드도 높고 네. 유저빌리티도 높은데 디자인이 저는 사실 이 블랙헤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건 뭐 약간 뭐 이런 블랙헤드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맞췄는데 제가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뭐 장미꽃이 딱 있어야 되는데 장미가 있으면 2점 올라갔겠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사운드는 좋은데 그냥 딱 봤을 때 이상하게 만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야 저게 싱싱싱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막 그렇게 예쁜 느낌은 아니었고 근데 그거 말고 어쨌든 나머지 분들이 워낙 좋아서 점수는 72.5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컨템포러리 스트라토캐스터 스페셜 보셨고요. 이걸 보니까 나머지 뉴 컨템포러리들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텔레캐스터 RH도 너무 기대가 돼요. 예. 레이 험버커 험버커 그것도 얼마나 독특할지 네. 지금 싱싱싱에 이어서 네. 네. RH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험험 예. 네, 그렇죠. 알험험이죠. 네, 레이 험버커 갱 험버커 예. 자, 컨템포러리는 준비되는 대로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타 모아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